한국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챔피언스 트로피로 불리는 슈퍼컵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며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시즌 세 번째 골로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대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강인이 툴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이번 경기를 취재하는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날 이강인은 전반 3분 뎀벨레의 어시스트로 툴루즈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올해 처음으로 홈팬들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이강인의 시즌 세 번째 성공골이다. 초반부터 성공적인 골을 넣었고 이후 과감한 노력으로 많은 골을 넣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가위킥은 골키퍼를 향해 직진됐다. 이강인의 선제골에 힘입어 선두를 차지한 파리 생제르맹은 킵바프의 추가 골에 힘입어 툴루즈를 2-0으로 이겼다.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역사상 12번째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고 이강인은 유럽 무대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아시안컵 직전 결승전에서 득점에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은 이런 유쾌한 에너지를 이어 축구 대표팀과 함께 아시안컵 정상을 향해 도전할 계획이다.